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두루 건강한 이면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경청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경청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경청이 무슨 뜻이었죠? 네, 맞아요.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하여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하여 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주간도 경청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갔을 텐데 함께 더 경청하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경청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중심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우리 초대받은 예수님과 또 마르다, 또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우리 함께 손꾸락 영상으로 보도록 해요. 자, 손꾸락 영상 슝! 예수님 마트에 옆에서 잘 들을 거야.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맛있는 음식과 청소를 해야겠다. 마리아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나 바쁜데. 예수님, 마리아 좀 뭐라고 해주세요. 저 혼자 음식 준비랑 청소랑 다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느라 걱정이 많구나. 하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만 해도 된단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란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마리아의 태도가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해피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다 함께 성경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읽을 때 경청해서 잘 듣도록 할게요. 하원이 잘할 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같이 본문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잘 경청했나요? 네. 좋아요. 우리 가족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읽을 때 경청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옆사람과 장난치고 바른 자세로 경청하지 않았던
저의 태도를 돌이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경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경청 선언문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경청의 성품을 지닌 리더가 될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선서합니다. 첫째, 나를 부르는 소리에 즉시 반응하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른 자세로 듣겠습니다. 셋째,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청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마음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며 대화하겠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덟째, 경청의 자세, 경청 액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경청의 성품 리더 임현. 바로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